100개 버리기라는 실천이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실천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못 버렸던 사람인데 100개나 버렸다라는 스스로의 성취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실제 이제 살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내가 뭔가 하나를 도전하고 목표를 세워서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뭘 해보지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운동일 수도 있고요. 뭐 자기계발 관련된 세미나나 뭐 독서 같은 것도 해당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실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계발일 수도 있고 어떤 자격증 취득일 수도 있고 재테크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시행착오 같은 거를 경험하셨겠죠. 100개 버리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리를 위한 어떤 목표이고, 그 목표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아, 나는 진짜 뭘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정리를 실천했다면 내가 정리를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무려 100일 동안 100개 정도의 물건을 버렸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만족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100개를 버려라. 100일 동안 버려라. 하루에 한개 정도의 굉장히 작고 수치적으로 본다면은 최소의 단위일 텐데, 그것이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분들한테 트리거가 되기도 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책딱 사인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정리는 삶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습관입니다. 변화입니다. 뭐 도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습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실천이 필요할 수도 있고, 도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방향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저는 원하는 삶,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리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정리 말고도 어떤 분들한테 독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건강을 위한 운동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리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방법으로 정리라는 방법,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자신의 직업적으로 성장하고 성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 모든 분들에게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정리가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실천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느끼거든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100개 버리기 같은 경우에도 100개를 버리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는 뭘 샀는지를 알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는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심이 없어지는 물건들이 버려지기도 하고, 그냥 여행 가서 심심해서 그냥 좋아서 예뻐서 사는데, 그런 형태의 물건들을 소비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쓸 필요도 없고 둘 필요도 없는 그런 류의 물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왔던 물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버려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100개 버리기를 통해서도 얻어지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스스로의 방향성 같은 거, 삶의 목적성 같은 거를 찾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실천한다는 것,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단돈 1,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수십만 원짜리 물건일 수 있는데, 그런 물건들을 사는 것들, 소비 형태 같은 거를 바꾸면서 내가 진짜 어떤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시면서, 결국은 쓸데없는 지출 같은 것도 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좀더 시간을 많이 내기도 하고, 또 진짜 필요한 물건들은 사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삶의 목표를 이루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일, 정리되지 않은 공간 속에서 가장 많이 낭비되는 게뭐 돈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을 준비하는데, 입어야 될 옷을 고르고 챙겨야 될 소지품을, 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뭔가 자료를 찾거나 서류를 찾거나 이메일을 찾거나 기억을 찾거나 그런 식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건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충격이었는데, 보통 사람이 평생 살면서
물건을 찾는 데 쓰는 시간이 무려 2년에서 3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에서 엄청 긴 시간인데 왜그 물건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낭비를 하냐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절약된다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디에 있고 또그 물건이 어떤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이 생기고 지도가 생기면서 그 물건을 찾는 데 시간을 쓰지 않기에 결국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물건을 찾는 데 쓰는 소모적인 시간을 좀더 자신의 삶의 변화를 만들거나 성장하는 데 쓴다면 좀더 효율적인 삶을 살수 있겠죠. 물론 그 시간에는 쉬는 시간이 해당될 수도 있고 운동이나 자기계발처럼 뭔가 자신을 좀더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고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어쩌면 혼자 있는 사람들도 혼자서 뭔가 이제 즐거운 활동, 취미생활, 문화생활 이런 걸 하면서도 시간을 쓸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쓸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간 낭비를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안된 사람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정리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괴감을 많이 느끼거나 심지어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리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간을 볼 때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일정하게 좀 사고 계시는데 이 정도면은 좀 상황이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 자꾸 치워야 된다, 뭐 버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정리되지 않는 공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마셔라. 지금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 좀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리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필요치 않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리가 삶에 의욕을 주는 활동일 수도 있는데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까지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기에 정리는 그거 끝나시고 하셔라.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냥 머리가 좀 가벼워졌다. 정리 때문에 그동안 느꼈던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는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정리된 공간을 만들어서 아, 이제 열심히 좀 살아야지. 열심히 좀 일해야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정리 현재 안된 상태가 그 사람이 해야 될 정리는 꼭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집중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신의 현재의 공간에 대해서, 치워야 될 물건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게 저는 삶의 의욕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